안녕하세요, 혜원이에요. 제가 오늘은 데이코드에서 나온 갈바닉 마사지 기계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거든요. 일단 제품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품 같은 경우는 짜잔! 이렇게 언박싱 영상부터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지 이제 저랑 같이 사용을 해보면서 소개를 드릴 건데, 제품을 한번 오픈해볼게요. 제품 안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고요. 그 외에 갈바닉 기계랑 그리고 충전기, 그리고 갈바닉 기계를 놓을 수 있는 거치대가 있어요. 이제 제가 데이코드 제품을 선택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제품이 시중에 나와 있는 갈바닉 기계 중에서 모드가 제일 많아요. 총 7가지 모드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드별로 이제 얼굴에 원하는 효과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다 보니까 난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은데 시중에는 없는 그런 기능들이 다 여기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제품 어떤 것들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모드가 많은 건 없는 거랑 LED도 총 4가지로 타다 제품들은 2가지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건 4가지나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하게 라이트 케어가 가능하다고 해요. 일단은 한번 사용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갈바닉 제품 같은 경우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거가 제가 어쨌든 제품 리뷰도 되게 많이 해봤고 화장품을 정말 많이 써봤잖아요. 근데 이게 피부가 좋아지려면 단순하게 화장품만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단순하게 제품이 무조건 좋은 거라고 해서 내 피부에 100% 흡수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제품을 쓰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제품을 내 피부에 얼마만큼 흡수시켜주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갈바닉 기계가 내 피부에 그 제품들을 완벽하게 흡수를 시켜줄 수 있게 도와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살면서 계속해서 얼굴에 노폐물도 일어날 거고 먼지라든지 그런 것도 올라올 거고 세균도 침투되고 묵은 각질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면 당연히 피부에 이제 트러블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름들이 많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런 거를 또 병원 가가지고 일일이 관리하기에는 금전적인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집에서 관리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코드라는 이름에 맞춰서 매일매일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굳이 내가 딱 나를 잡아서 하는 것보다 이제는 루틴으로 만들어서 얼굴에 제품을 바르고 바로바로 흡수를 시키는 그거를 딱 습관을 잡아서 하면 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문제점들은 기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품을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그러면 여기를 꾹 눌러주면은 약간 미세한 진동하고 여기 켜지는 란이 나와요. 이제 여기 밑에 건전지 잔량도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거 확인하고 충전을 미리 해가지고 사용하면 되고 제일 처음은 클립 모드인데 이 밑에를 하나씩 누를 때마다 LED 색깔하고 같이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씩 내가 어떤 모드를 사용할 건지 보시면 되고 이 모드에 따라서 얼굴에 원하는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로 꼭 확인을 해주고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 많이들 뭐 진동 클렌징이라든지 갈바닉, 보조파 EMS 케어, RF LED, 온열 찜질 뭐 이렇게 종류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진짜 제품 하나하나 이렇게 다 있으면 아 오늘 뭐 써야 되지? 아 이거 언제 다 쓰고 있지? 이거 하나하나 사용 방법이 뭐였지? 저도 제품 진짜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뭐였지? 어떻게 썼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거를 다얘 하나에 담아버리니까, 아, 그냥 이걸로만 사용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이거 쓰면서도 되게 간단한데 왜 이런 걸 몰랐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 클립 모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할때이 위에다가 화장솜을 살짝 덮어가지고 얼굴에 있는 노폐물들을 제거를 하는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분당 8,000의 미세 진동으로 피부 깊숙이 있는 노폐물들을 다 없애준다고 하니까 꼭 사용을 하실 때 구석구석 다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RF LED라고 하는 이 모드는 이렇게 붉은색으로 LED 등이 나타나듯이 고주파 기능이거든요. 이 레드라이트가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피부를 조금 더 맑고 촉촉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사용을 할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고주파이다 보니까 이렇게 실제로 피부에 갖다 댔을 때 약간 열감이 나요. 그래서 제품을 바른 뒤에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시면 이게 유유하게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제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블루라이트 같은 경우는 액니 모드예요. 이게 이제 여드름을 위한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모공 속 피지를 억제시켜가지고 여드름이 나타나는 걸 막아주는 모드. 이거는 화이트닝 모드인데, 이게 실제로는 오렌지 빛깔이거든요. 이 오렌지 빛깔로 피부에 닿았었을 때 피부의 칙칙한 모습들을 개선을 해가지고 피부 미백 효과를 도와주는 그런 모드이고, 이 임폴트 모드라고 하는 이 퍼플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피부의 미세 전류로 약간 유효 성분을 흡수시켜주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피부에 닿았었을 때 약간 찌릿찌릿한 그런 게 느껴지는 그럼 미세 전류가 흐르고요. 이거는 여섯 번째 EMS 업 모드인데, EMS 미세 전류로 근육을 자극시켜가지고 피부의 탄력도를 높여주는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 EMS 업 모드 같은 경우에는 히알루론사 같이 굉장히 고분자 제품들 있잖아요. 그 제품들이 피부에 흡수가 잘될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수분크림 같이 좀 무거운 제형을 바를 추천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이지케어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가에다가 하는 거거든요. 눈밑같이 조금 아이크림이나 뭐 에센스 같은 좀 가벼운 제형이나 피부 건조, 눈가 이제 피로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제품이 계속해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제가 이렇게 손으로 잡고 피부에 밀접을 했었을 때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고, 이게 소리가 또 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또 저소음이기 때문에 데일리로 매일매일 사용 가능하다는 점. 제가 제품을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어떤 느낌인지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자주 쓰는 에센스 제품으로 피부 위에다가 고주파 기능을 사용을 해볼 건데, 레드라이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주파 기능으로 이게 뭘 바르니까 확실히 이렇게 왔다 갔다 걸어지는 게 다르죠. 그리고 블루라이트 모드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피지선도 억제하면 좋으니까. 그리고 오렌지 라이트도. 이게 모드에 따라서 그 진동의 색이라든지 느낌들도 달라요. 그래서 벌써 지금 세 가지 모드밖에 안 썼는데 피부가 엄청 촉촉해지면서 거의 다 흡수가 됐거든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제 제품을 사용하고 나면 여기에 잔여물들이나 내 피부에 닿았던 그런 부분들이 남아요. 얘네들은 화장솜이라든지 마른 원급으로 닦아주시고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고 제품 자체 금액이 많이 비싼 편이 아니다 보니까 데일리로 내가 제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시는 분들은 데이코드 제품 꼭 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피부 자체가 전체적으로 너무 촉촉해졌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 피부과 갔다 온 다음에 약간 내 피부 상태 만져보는 그런 느낌이에요.